자, 문벌 귀족인데, 자, 왜 문벌 귀족이라고 하냐면, 봐봐. 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어. 호족은 원래 색깔이 뭐였다고? 지방색이잖아.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중앙으로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어.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관직이나 뭐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중앙에서 머물러 살고 있네? 점점 지방색이 빠지네? 점점 사투리를 안 쓰고 점점 서울말을 쓰기 시작하네? 뭐야? 그게 귀족이야. 당연하지. 호족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중앙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귀족이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하냐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큰일 났네. 자, 문벌 귀족 예를 그래 합시다. 힘드시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벌 귀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해요? 제가 드라마를 한 편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일단 드라마를 이렇게 시작할게.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뻐요. 피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다 이쁜지 몰라. 그래서 다 말랐어.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가난해. 가난하고 달동네 살아요. 한참 그 알바만 해. 맨날 직장이 없어. 맨날 알바 다니고 아, 힘들어 이러면서 달동네 힘들게 힘들게 계단을 또 그렇게 높이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아, 집에 들어가면 집이 엄청 이뻐. 가난한데 집이 엄청 이뻐요. 자, 그런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요.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 하는데 꼭 그 알바생이 있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 그 커피숍에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요. 항상 남자 주인공은 키가 크고 어쩜 그렇게 크고 어깨가 딱히 넓은지 몰라. 얼굴 하얗고 피부 잡티 하나도 없고 그런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딱 와가지고 딱 와서 주문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하면서 이게 몇 번의 마주침이 있는데 딱 보다 보니까 속으로 또 오셨네. 이렇게 한번 보고 남자 주인공도 와가지고 있나? 있으니까 가서 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남자 주인공은 전략기획 실장님이야. 대기업의 전략기획 실장님이야.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몇 번 마주치고 이랬는데 사건은 이렇게 터지죠. 예를 들면 똑같이 와가지고 목이셨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 또 오셨네요. 어머! 깨트렸어? 그럼 꼭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야! 너 뭐하는 거 임마!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아, 진짜 너 야, 너 내가 일을 그렇게 가르쳤냐?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 그때 갑자기 전략기획 실장님이 갑자기 영웅처럼 나서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리로 나와! 띵! 하면서 음악 나오고 끌고 나가죠? 그럼 이제 당황해서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하면 여기서 얼마 번다고요? 따라오세요. 어디 데리고 가? 백화점 데리고 갈 거야. 그럼 백화점 데리고 가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하다가 입어봐요. 그럼 입어보면 딱 입고 나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백화점을 나오는 장면은 뭡니까? 전략기획 실장님이 엄청 멋있게 딱딱딱딱딱 하면서 외제차를 타겠지? 그럼 외제차 가는데 그 무심하기도 하지. 여자 주인공 뒤에서 실장님 같이 가요. 쇼핑백 들고 따라가죠. 그럼 자 그렇게 하고 외제차를 탔어. 어디까지 갑니까? 달동네 그 높은 데까지 가요. 가가지고 전략기획 실장님이 이제 들어가라고 굉장히 멋있고 스윗한 말로 잘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략기획 실장님이 또 멋있게 또 이렇게 기대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하면서 쇼핑백 뜨고 이제 들어가지. 그럼 굉장히 높은 언덕을 올라간 다음에 문을 열고 여자 주인공 집에 들어가면 이쁘잖아. 일단 놓고 자기 침대에 누워서 어떡해 문자 할까 말까 어떡해. 자, 전략기획 실장님이랑 커피숍 알바생이랑 만날 확률은 왜 드라마가 재밌어요?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현실 가능성이 없어. 그 전략기획 실장님이 문벌 귀족이야. 삼성, 제가 대기업을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시는 대기업분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삼성에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까? 절대 안 할걸요? 절대로?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커피숍 알바생이랑 결혼해요? 삼성에 일하시는 분들 말고 삼성 임직원들 그 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오너 일가들. 삼성 가문에 있는 그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하냐고 안 한다니까? 누구랑 결혼할래? 같은 성격과 같은 위치를 가진 삼성, SK, 현대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결혼하겠지. 걔네들이 문벌 귀족이야. 고위 관직을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을 문벌 귀족이라 불러요. 설명이 길었죠? 드라마 한 편 보시라고, 힘내시라고.